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 시간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수많은 희생들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선배들에게 그 선배들의 삶이 아깝지 않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네. 베드로전서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생각하신 대로 오늘 저녁이라도 1절부터 한 번쯤 훑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보통 그 성경에 보시면 13절은 다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출판사에서 성경 아가페 출판사라든지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출판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똑같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할 때에 그 본문을 절하고 장 없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해서 인쇄를 해서 다시 읽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해서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에 관해서 네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했고 12절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11절에 얘기했고 12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믿음의 선배로서 첫째,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도 감동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배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선배들의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신약 구약의 선배들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얼만큼 무서운지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까지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는 천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희생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나 자신, 나 하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성경 이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전달되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늘 묵상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미리 증언해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가 아니라 미리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될 때 아 저 사람은 전도를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이미 늦다라는 거죠. 상대방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미리 증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 지방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옷이 그냥 통으로 짜여진 옷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허리띠를 띠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 시작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때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치마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바지로 걷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옷이 남자들도 치마처럼 페르시아 지방이나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은 치마처럼 이렇게 된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치마 끝자락을 들어 올려가지고 바지 가랑이처럼 만들어서 쭉 끌어 올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해라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해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공격이 날아오는지 늘 방어하는 자세와 공격할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올바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종의 자세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근신하여야 합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쉬운 말로 절제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으로서 주인이 밤늦게 돌아올지 몰라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종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부끄러우세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연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보면은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두고 정말 대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 교사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남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반면 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벤치마킹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실수들이 나오지만 바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바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 행동을 수정해 나가서 절제하여서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